출연료 미지급 받은 다른 피해자들한테도 요즘 가끔 연락이 와. 개인 카톡이 연락이 아예 안 된대. 아예 연락 두절됐대. 야, 나 그 얘기 해줬나? 내가 어디 촬영을 갔거든? 촬영을 갔는데 그 카메라 감독님이 있어. 카메라 감독님이 나한테 하더니 아, 오킹님 그 이름을 저 임금체불 한 대표 있죠? 춘심이라고 할게, 춘심이. 춘심이한테 돈 받았어요? 그러는 거야. 아니요, 아직 안 받았죠. 그냥 사기꾼인데요. 말하면서 이제 아, 그래요? 막 그래. 그래서 내가 대표 아시냐고, 나 그 임금체불한. 아, 자기 안다. 옛날에 일을 좀 오래 같이 했었다. 아, 혹시 친하냐? 그러니까 그건 아니래. 그러다가 아, 난 왜냐면 또 혹시나 또 뿌락질 수도 있으니까. 감독님한테 죄송하지만 혹시나 또 연이 있으면은 또 모르잖아. 나 이제 얼마 전에도 나 그 내가 지금 출연료 미지급된 게 나뿐만이 아니야. 다 미지급됐어 지금. 그래서 얼마 전에 또 연락이 왔었어. 와가지고 이제 그랬는데 연락 두절이 됐다 아예. 왜냐면 나랑은 이제 개인적으로 아예 카톡을 안 하지. 우리 박 실장하고도. 그치, 나는 이제 왜 나는 따로 연락을 안 하는 게 나 죽이겠다는 사람이랑 뭐하러 해. 난 사실 근데 만났으면 좋겠는데 또 안 만나준다 그러니까 무서워서 어깨 연락해. 아니요, 전 그냥 무서워도 만나고 싶어요 그냥. 아무튼간에 해가지고 이제 출연료 미지급 받은 다른 피해자들한테도 요즘 가끔 연락이 와. 와가지고 이제 뭐 어떻게 진전사항이 있냐 하면서 물어보는 경우도 있는데 뭐 아예 이제는 그 개인 카톡이 연락이 아예 안 된대. 아예 연락 두절됐대. 그러고 지금 유튜브 채널도 그 회사 채널이 다른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. 저희 계속 추적 조사하고 있거든요. 거기에 새로운 영상 올라오기만 해봐. 제가 무슨 200만 유튜버의 권능이 있어가지고 막 하는 게 아니야. 제가 무슨 뭐 자경단이 돼가지고 막 사적 제재를 가하는 게 아닙니다. 난 내가 돈 못 받은 거 그냥 강력하게 피력할 뿐이고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채널에 출연자들 여기 또 출연료 못 받을 수 있잖아. 알려줘야 돼. 그건 나의 어떤 어떻게 보면 의무야. 그 전에 피해를 받던 사람으로서. 지금 또 바뀌었어. 검색 바로 해본다. 아, 올라왔네. 올라와가지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또 기획하고 있대요. 뭐 제작비나 출연료 일제 100원도 받지 않는다고 하는데 못 받죠. 주질 못하는데 뭘 받아. 출연료 준다고 약속한 사람들도 못 주고 있으면서 뭘 받질 않는다 반다야. 아무튼간에 이제 다시 돌아와서 아예 연락 두절됐다던데 하니까 갑자기 그 카메라 감독님이 두절된 게 아니고 카메라 번호 바꾼 거예요. 도피하거나 그런 건 아니더라. 어차피 재판 중 아니냐고요? 재판이 아니라 우리가 고소한 상황이야 지금. 우리가 출연료 미지급건에 대해서 고소하고 그리고 이제 살해 협박 뭐 이런 거 이제 했으니까 어차피 뭐 이제 뭐 저랑 개인적으로 만날 기회는 이미 잃으셨고 제가 그때 만나자고 했을 때 만났어야 됩니다. 제가 6년 동안 지금 유튜브 활동하면서 나름 그래도 알려진 유튜버가 됐는데 한 200만 정도 됐고 소수지만 일반인 딸이잖아요. 일반인이 이 시장 물정 모를 수도 있죠. 제가 모른 채로 한번 끝까지 가볼게요 제가. 그리고 요즘 왜 제 그 출연료 미지급 영상에 댓글 안 다세요? 지금 다시 활동하시는 것 같은데 댓글 좀 달아주세요. 제 거짓말 명명백백 밝히기로 했잖아요. 제 거짓말 7개 했다면서요. 그 영상 왜 지우셨어요? 본인이 올렸잖아요. 내 팬들이 가가지고 뭐 욕해서 뭐 어쩌고 저쩌고. 제가 그 출연료 미지급 영상이 조회수가 잘 나왔습니다. 본 사람들이 한 뭐 한 100몇만 명 전 된다고 치자. 다 내 팬일 리가 없어. 그리고 죄송한데 유튜버면은 이런 사건이 터지잖아? 당신 편 들 사람들이 더 많아. 그래야 정상이야 원래는. 날 까내리려는 애들도 있거든. 이 건에 대해서 애들이 못 가 나를. 난 잘못이 없거든. 오히려 헤이러가 팬이 되는 상황. 아니죠, 헤이러들은 팬이 되지 않아요. 걔네 그냥 죽을 때까지 날 깔려고 노력해.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. 자폭을 내버리는데 어떻게 해 상대가. 자폭 마저 해주시고 영상 다시 올려주세요. 본인이 올린 거니까 뭐 허락만 해줘. 우리 변호사 통해서 올리셔도 된다면 제 채널에 올릴 테니까. 당연히 뭐 나도 올려도 된다고는 하는데 본인이 올리라고 해야 또 나도 또 웃기지. 웃으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잖아요. 가짜는 일반인 그냥 200만 저 운으로 달아가지고 저 200만 다 깎아버릴 능력도 있으신 분이. 아직 안 깎였네. 저 올랐어. 210만이에요 저 어떡하지. 제가 한번 유튜브에 한번 건의를 한번 해볼게요. 제 거짓말 더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광고도 실어드릴 테니까 제 돈 써가지고 그 영상에다가. 아무튼간에 이거 진행사항 있으면 앞으로도 가끔가끔씩 유튜브에 올리겠습니다. 돈 받을 때까지. 만약 친구가 신천지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? 냉정하게 말하면 나는 그거야. 피해를 끼치지 않는 한 나한테 크게 뭐 의미가 없다 마인드인데 만약에 나랑 절친이야. 존나 친해. 여진이가 만약에
걔는 그럴 리가 없어. 건영이 여진이 얘네 절대 안 돼. 철진이 이런 애들이 좀 종교를 가질 만한 그게 있지. 철진이는 실제로도 여자애 한 명 꼬시려고 그 새벽 기도 다니고 그러다가 친구들은 다 무신론자들이야 거의. 우리끼리 얘기하고 있는데 철진이는 이제 야 있을 수도 있어 막 그래 갑자기 쉽게 휩쓸리는 스타일이야 철진이가. 그쵸 철진이가 우리 친구들 이제 걔 경찰인데 지금 나름 엘리트인데 친구들 중에 사기 제일 많이 당해 걔가 대반전 약간 그런 느낌이야. 예를 들어서 연예인 누가 췌장암 같은 게 뭐 늦게 발병돼가지고 건영이 지금 조직 검사 어떻게 나왔나? 건영이가 그 목에서 용종이 발견돼가지고 추적 그 진료를 하고 있었어 원래. 원래 목에 용종이 있었는데 그거는 문제가 없었음. 그래가지고 이제 얼마 전에 검사를 하려고 이제 내시경을 오랜만에 받았는데 그 옆에 하나 더 있는 거야. 초음파 검사를 하니까 암 확률이 60%여가지고 막 우리끼리 그때 단톡방에서 엄청 얘기했거든. 건영아 갑상선 암은 생존율 103%다. 100명 걸리면 3명 살아 돌아온다. 부활한다. 갑상선 암은 오히려 걸리면 돈 버는 거다. 암보험료로 막 나도 나 아는 사람 막 몇천만 원 받고 그랬다. 말하면서 이제 그런 얘기해. 건영이가 아씨 나 보험 있나? 야 너네 있어? 물어봐. 그러면 철진이는 꼭 있어. 이 새끼 누구한테 사기당해서 보험을 존나 들어놨어. 나 있어. 나 두 갠데? 경찰이고 뇌 제일 좋아. 그래픽카드 4090이야. CPU도 i9 쓰고 그래픽카드도 4090인데 마우스를 터치패드 써. 롤을 터치패드라는 느낌. 걔 보면 골치 아파. 얘 보면 우리끼리 친구니까. 아우 민중의 지팡이 존나 휘어있다고 막. 오. 맨날 여진이가 이제 철진이랑 존나 싸워. 철진이가 좀 까이는 느낌이야. 여진이가 맨날 답답해서 뭐라 해. 어디서 막 보험 들어왔다 누가 뭐 불러가지고 갔다가 4시간 동안 얘기 들었다 막 하면은 야 너는 씨 경찰이라는 새끼가 뭐 씨야 하면서 막 그랬어. 그러면 여진이가 아 안되겠다 씨. 이제 그때는 이제 철진이가 순경이었어. 예를 들어서 철진이가 뭐 대치동에서 교통경찰 하고 있다 그러면 안되겠다 씨 저 새끼 존나 답답해서 오늘 대치동 가서 불법 유턴 4번 조진다. 너 때문에 대치동 치안 안 좋아지는 거임. 나 너 차 번호 이미 암. 그럼 한 걸로 알고 미리 신고 넣어놓겠음 하면서 이제 여진이 말하는 거 개웃겨. 여진이 존나 웃겨. 어제도 여진이가 지금 육아휴직을 냈어요. 그래가지고 매달 뭐 예를 들어서 10일날 들어왔었는데 2주가 넘게 안 들어온 거야. 그래가지고 이제 문의를 넣으니까 원래 2주 정도의 그 유예기간이 있기 때문에 안 나오는 그걸로 바뀌었다 절차가. 아니 부모님 저기가 있어서 망정이지 정말 육아휴직 이거 비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었으면 이거 어떻게 할 뻔했냐 막 이러면서 이제 얘기하니까 그쪽에서 이제 약간 좀 이제 여진이 그걸 건드린 거야. 내가 말했지만 여진이가 한번 기회를 주고 안 하면 지구 끝까지 죽여버려. 약간 그런 아무튼 간에 그래가지고 이제 이번에 그게 딱 건든 거지. 한번 기회를 줬어. 근데 그분도 그 사정이 있었겠지만 오케이 뒤졌어 너. 개모라고 해가지고 그 다음날 받았어요. 그 다음날 그러고서 우리한테 2주 걸린다더니 팔 역시 지를 해야 되네. 끊으려고 할 때 이번에는 빨리 처리되게 해드린 거예요 이 하길래 끊지 말라고 하고 이번에는이 아니라 원래 이렇게 해야 된다고 알려줌. 그러고서 갑자기 이 와중에 고속도로 타고 가다가 불 난 거 봐서 신고함하고서 나 같은 민주시민이 어딨다고 씹 여조사 맞네. 그러고 오늘이죠 수요일날 출근하다가 휴 운전 못하는 새끼들 다 차키 훔쳐서 강물에 던져버리고 싶네 삐삐씨삐삐. 그러니까 철진이가 그러면 안돼 여진아 건영이가 너 롤 못한다고 키보드 선 뽑아서 강물에 던져버리고 싶다 하면 슬프잖아. 야이 나 롤은 여가생활이고 운전은 씨 생업이잖아 이 병 경찰 새끼. 아니야 여진아 롤도 생업인 사람들이 있어. 너가 본 운전 못하는 사람들은 운전이 여가생활인 거야 하니까 출근 시간에 여가생활을 하는 놈이 어딨어 이거 미친 새끼네 이거 하니까 어허 운전 중에 카톡하면 안 돼 하니까 운전 끝났다 이 씨 안철진 씨 만나면 뒤졌다 내 아빠냐 깡패냐.